자, 봅니다. 합시다. 복소수 계산됐습니다. 켈레 복소수.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하여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것을 A 마이너스 BI라고 켈레 복소수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잘 봐. 원래 기본적으로. 쌤, 3 플러스 2i라는 개수. 이거 복소수 맞지? 맞죠? 복소수인데요. 쌤, 얘하고 우리 비슷한 거, 루트하고 개념하고 비슷해요. 3-2i라는 게 있어요. 쌤, 얘하고 얘하고는요, 아주 비슷한 형태야. 단, 뭐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 있다, 맞지? 이해 돼요? 요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요. 쌤, 얘들 둘을 항상, 에라 해서, 켤레 뭔지 알죠? 여기서 많이 들었지? 켤레 복소수라고. 그러면 쌤, 켤레 복소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자. 얘랑 같아지려면요, 무슨 짓을 하냐면 되냐면, 원래 복소수에다가 짝대기 위에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됐니? 바라고 부릅니다. 자. 됐어요? 자, 바라고 그러라. 그래서 아, 켈레 복소수는 위에 짝대기 하나 끊으면 되구나. 딴 내용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켈레 복소수는 뭐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다? 원래 거. 중간 뭐 이딴 소리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뭐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 했어요? 허수부입니다. 알겠나? 중간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거 켈레 복소수 뭔데요? 얘의 켈레 복소수 뭐예요? 3입니다. 알겠어요? 왜? 얘의 허수부호가 뭔데? 얘의 허수부호가 뭐예요? 0이죠, 0. 0은 부호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플러스 0i나 마이너스 0i는 어차피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겠니? 이해돼요? OI의 켈레 복소수는 뭡니까? 마이너스 5i죠? 왜? i 앞에 있는 거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알겠니? i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똑같이 적어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켈레 복소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복소수 좌측 연산되어 있죠? 빨리 넘어갑니다. 별거 아니냐고 가서. 왜? 덧셈은요? 그냥 우리 지금까지 덧셈하고 똑같아요. 단,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 항등식 기억납니까? 항등식. 항등식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쌤이 중간에. 항등식은 쌤 k 있는 거 묶어주고요. k 없는 거 묶어주고는요. 항등식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시 보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얘는요 무조건 이거야. i가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묶어주고 i가 안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묶어주면 끝나요. 계산할 때 그렇게 풉니다. 그냥 덧셈하라 하면 i 없는 건 i 없는 것끼리 더하고요. i 있는 건 i 있는 것끼리 한번 더하고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은요 그냥 분배역치 하나씩 풀면 돼요. 이렇게 됐니?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일단 풀면 됩니다. 나눗셈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유리화 시켰던 거와 비슷하죠. 유리화. 예전에 뭐 배웠죠?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런 걸 배웠죠, 맞지? 이걸 보고 우리 뭐라 불렀어요? 이걸 보고 무리수라 불렀어. 맞니? 무리수를 무슨 형태로 바꿔주는 거? 유리수의 형태를 바꿔주는 걸 보고 뭐라 불러요? 유리화라 불렀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지금 허수지. 맞나? 분모가 허수인 형태를 실수 형태로 바꿔주는 걸 보고 실수화라고 부른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냥 실수화 시켜주면 되죠. C 플러스 DI는 다시 뭐가 해준다? 켈레 복소수. C 마이너스 DI 꼭 해주면 돼요. 알겠니? 됐어요. 형태가 완전 똑같습니다. 자, 사칙 연산 성질. 다 똑같이 성립합니다. 내가 따놓은 거 말할게요. 뭐. 너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 다 성립해요. 분배도 성립하고, 묶어줄 수도 있고, 더하기 빼기도 다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갈로도 바꿔줄 수 있고. 됐니? 자, 그 다음 봅니다. 얘는 좀 알아보세요. 봐. Z1이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이 Z1에다가 바를 취한 다음에 또 바를 취해버리면 켈레복소수에 또 켈레복소수가 되버리지. 맞니? 이거 집중 안 하면 한 단원 통째로 날아갑니다. 복소수 짧아요. Z1에 바 취하고 또 바 취해버리면 다시 Z1 되버리죠. 무슨 말이냐? E-I에다가요 이거 바 취하면 얼마 돼요? 2 플러스 I 되지.
근데 이거에 또 마취해버린대. 그럼 여기서 마취한 거네. 맞죠? 그럼 다시 뭐 해볼까요?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바가 두 번 취해지면 그냥 원래 거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 플러스 한 번 갖다 다시 마이너스 하니까. 맞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는요, 들어보면 알아요. 쌤, 복소수는요, 켈레 복소수끼리 다음 무조건 실수, 오페더 실수 돼요. 왜 그런지 볼까요? 봐라. 2 마이너스 i,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랑, 이거의 켈레 복소수 뭐였어요? 2 플러스 i라고 더한대요. 더하면요, 마이너스 i 플러스 i 없어지겠죠. 맞지? 그럼 i 나와, 안 나와,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뭐 된다? 실수된다. 또는, 2 마이너스 i랑 2 플러스 i랑 곱한대요. 쌤, 아까 이거 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틀린다. 별거 아닌데 많이 틀리죠. 왜? 지금 옛날 버릇이죠. 곱하면 얼마 돼요? 이건 무슨 공식이죠? 일단 우리 알죠, 이제? 합차 공식이 지금 앞에 거 제곱 얼마? 4. 4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맞나? 맞지? 근데 쌤, i가 나오면 무조건 뭔데요? 허수 아이가? 근데 왜 실수라고 해놨을까? 쌤, i제곱 아까 뭐라 불렀어, 우리? 마이너스 1. 그래서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얼마 되거든요? 5로 바뀌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i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되구나? i제곱 나왔다 하면 무조건 뭐다? 실수로 바꿀 수 있다. 알겠어요? 됐나?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봐라. 어려운 거 아니다. 얘는요, 쌤 두 개 더 한 다음에 발을 취하나? 각각의 밥 취해놓고 더 하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정리해주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애들 이거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너가 처음 보니까 뭐가 있는 거지? 봐라. 이거야.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랑 맞나? 더한 다음에 바를 치하나? A 플러스 BI에 바 치하고 C 플러스 DI에다가 바를 치하는 거라 계산 결과가 똑같다 이 말이야. 바를 먼저 취해주나 나중에 취해주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해볼까요? A, C 다음에 A 플러스 C죠. 만약 이거 실수분 맞죠? I 없는 애들 허수분 뭐 있어요? B 더하기 D에 I 나오니까 B 더하기 D가 허수분이에요. 맞니? 이거 바 취하면 뭐 됩니까? A 플러스 C에 마이너스 B 플러스 D에 I가 나오거든요. 맞나?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꿨죠. 근데 얘는요, 부호 바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거? A-BI입니까? 얘는요, C-DI죠. 이거 두 개 다 알아요. 두 개 다 하면요, A 플러스 C 따로 놔두고, 나머지 두 개 I를 묶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D에 I가 나오죠? 어차피 형태 똑같다,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거, 내가 그냥 한번 정리해준 것 뿐입니다. 어렵게 볼 거 없죠. 됐나?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다 성립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를 먼저 취해주나? 나중에 취하나? 상관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됐어요? 복소수와 같은 조건은 한 등식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쌤이 문제 갖고 해줄게요. 별거 없어요. 양쪽 두 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건 한 등식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냥 문제 바로 봅니다. 자, 켈레 빨리 합니다. 3-4의 켈레 복소수는 뭔데요? 3+4. 이거는 무시하는 발언이죠. 맞죠? 그냥 말로 한번 끝냅시다. 뭔데요? 3+4i. 6의 켈레 복소수는 뭔데요? 6. 마이너스 5i 켈레 복소수는? 5i.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i의 켈레 복소수는? 몰라요. i 앞에만 부호 반대로 바꾸라고요. 딴 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i. 끝입니다. 됐나? 복소수 더 알아요. 그냥 더 해봅시다. 더 세묻고 있는 겁니다. 자. 본다. i 없는 거는 i 없는 것끼리, i 있는 건 i 있는 것끼리 하면 된다. 일단 맞지? 맞나?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쌤. 얘 풀면 어떻게 돼요? 3-2i입니까? 이거 분명 풀자. 풀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6i입니까? 정리하자. 3 플러스 1 하면 얼마 돼요? 4.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 하면요. 마이너스 8의 i.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배운 숫자책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맞지? 맞나? 2번 한번 볼게요, 쌤. 2번은요. 분배 풀면 되겠네. 하나씩 풉시다. 쌤, 얘 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0. 하나씩 푸세요, 지금은. 플러스 12i. 우리 아직 인수, 암산이 잘 안 되잖아. 맞지? x 있을 땐 좀 편한데, i 나오니까 좀 헷갈리거든. 그래도 똑같아요. 해보면 됩니다. 12i. 그 다음, 이렇게 풀면요.
플러스 15y 이렇게 풀면요 마이너스 18i 제곱 맞아요? 됐나? 정리합시다. 이거 마이너스 예 아니 이거 일단 이거 두 개 정리하면 얼마 돼요? 27i입니까? 쌤 얘는 뭔데요? i 제곱 아까 내가 뭐라 했어?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 했지. 그럼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8하고 붙어버리면 돼요. 플러스 18 끝났네요. 쌤 실수부 정리합시다. 얼마? 8 플러스 27i 됩니까? 됐죠? 쌤 i 쌤처럼 적으면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누구든 책 이렇게 적어도 되죠? 됐어요? 그럼 편한 대로 적으시면 돼요. 3번 완전 제곱식이에요. 앞에 우리 완전 제곱 다 알지? 하나 다른 거 없다. 2 제곱하면요? 4.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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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요? 4. 4i죠. 맞나? 얘 제곱하면요? i 제곱입니까? 맞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쌤, i 제곱 뭐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1. 계산하니까 얘랑 얘랑 붙어버리면 얼마 돼요? 3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할만해요. 빨리 끝냅시다. 4번. 얘는요? 루트, 어? 쌤, 이거 뭔데요? 합차고시 앞에다 제곱합시다. 오, 오 뒤에까지 제곱합시다. 3 제곱하면요. 9. 그 다음에 i 제곱하면요. i 제곱. 어, 얘 바꿀 수 있네요. 5 플러스 9. 됩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바꿀 수 있겠네. 그럼 얼마 돼요? 14. 됐어요? 5번 보겠습니다. 쌤, 5번은요. 2 플러스 3i입니까? 맞나? 얘는 3 플러스 i네요. 쌤, 아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푼다 했어요? 실수화 시키면 된다. 맞지? 맞아요? 유리하고 똑같은 생각에. 그럼 뭐 곱해주면 돼요, 이게? 2 마이너스 3i. 그럼 여기도 뭐 곱해줘요? 2 마이너스 3i 곱해주면 된다. 맞지? 맞나? 자, 내가 설명한 게 합니다. 일단은. 일단 밑에서 정리해서 합쳐고 있으면요. 앞에서 제곱? 4. 맞나? 마이너스 9i 제곱입니까? 맞죠? 그 다음 분자 정리하죠. 그냥 하나씩 해야죠. 뭐? 6. 꼭 풀면요. 마이너스 9i가 얘 풀면요. 2i가 얘 풀면요. 마이너스 3i 제곱이가 맞니? 정리합니다. i 제곱으로 바뀌어. 그럼 4 플러스 9로 바뀝니까? 맞아요. 그럼 13 됩니까? 그 다음 분자 정리할까요? 쌤 6이랑 요거 얼마 돼요? 요거? 플러스 3이가? 그럼 6이랑 3이 정도 하면? 9 마이너스 7i죠. 맞지? 밤 분위기는 너가 만드는 겁니다. 알겠어요? 한두 명 엎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반은 성적 절대 안 옵니다. 난 통째로 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럼 뭐 나왔어요? 13분의 9 마이너스 7i입니까? 근데 답 이래 적어놔도 됩니다. 지금 답지에 보니까 떨어뜨려 적어놨거든요. 이래 적어도 아무 말은 안 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까? 됐죠? 6번은 어떻게 해요? 6번 어떻게 합니까? 자, 1 플러스 i분의 1 되있나? 그 다음에 2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 되있죠. 애들이 얘기한다. 쌤 이거 통분을 해야 돼. 유리화시켜야 돼요. 막 묻거든. 맞지? 누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있으면 유리화부터 했니? 통분부터 했니? 유리화. 안고 나면 되죠. 맞지? 자기 편한 대로 안고 나면 되지. 맞죠?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쌤, 난 유리화부터 시키고 갈게요. 통분부터 시키고 갈게요.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쌤, 그냥 유리화부터 할게요. 유리화라고 하겠는데, 얘는 실수하죠? 실수화 시키겠습니다. 본다. 쌤, 원래 여기는 1 플러스 i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곱해줍니다, 지금? 1 마이너스 i를 곱해줍니다. 왜 1 마이너스 i를 곱해줘? 켤레복수수거든? 맞지? 됐나? 켤레복수수의 곱은 무조건 실수로 된다 했거든? 그래서 곱해주는 거야. 더하기. 얘는요. 2 플러스 i 였거든요. 그럼 여기 뭐 곱해줘요? 2 마이너스 i 곱해주네? 그럼 원래 있던 1 플러스 i가 있었는데요. 얘도 뭐 곱해준다? 2 마이너스 i 곱해줍니다. 계산만 합시다. 계산만 합시다. 계산만 하면 9는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i 제곱. 자. 1 마이너스 i 제곱 맞는데 하나만 알아봅시다. 쌤. 현례 복소수 곱하면 돼요. 혈내복소수를 우리 뭐라 불러요? 하나를 a 플러스 bi라 하고 하나를 a 마이너스 bi라 하면 이거 두 개 혈내복소수의 곱이 되나? 맞지? 곱하면 요 무조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입니다. 계산해보면 알죠? 어려운 건 아니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이거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켤레 복선수 곱하면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 쌤 실수 얼마? 1. 허수 얼마? 1.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돼. 그럼 얼마 돼요? 2. 맞아요? 2. 됩니까? 그 다음 뭐 돼요? 1 맞았어요. 쌤 얘는요? 똑같이 합니다. 실수 얼마? 2. 제곱하면? 4. 더하기. 허수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2지만 어차피 제곱하면? 1. 허수분은 아예 포함하는 거 아니라 아예 앞에 있는 경수분이야. 맞지? 그래서 허수분 1이니까 제곱해도 1. 맞니? 계산합시다. 이거 분배풀면 얼마 나와요? 2. 이거 분배풀면요? 마이너스 i. 이거 분배풀면요? 플러스 2i니까 분배풀면요? 마이너스 i 제곱이죠.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됐어요? 계산합시다. 그래서 얘는요? 2분의 1-i죠? 더하기 얘는요? 5분의 정리하죠. 요거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 이거 붙어버리면 얼마돼요? 플러스 1. 곱하면? 아, 저 미안. 더하면? 3. 그 다음 얘는 3 붙이면 돼요. 1은 어나? 맞아요. 그냥 계산이잖아. 계산. 중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유리수 더셈 빼셈 하듯이 그냥 계산일 뿐이야. 됐나? 통문합시다. 얼마 곱하면 돼요? 서로서로 서로 5하고 2 곱하면 되지. 이거 5 곱하면 얼마 돼? 5 마이너스 5i가 얘는요? 6 플러스 2i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쌤이 정리하니까 10분에 붙으면 얼마? 11. 붙으면 얼마? 이게 답이겠죠.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쌤님 별거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별거 없다고. 자 본다. 그냥 단순 계산이거든요. 복소수 파트의 벌교 있는 파트는요, 뭐 다음 시간, 쌤이 다음 시간에 해주겠습니다. 그때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복소수가 실수. 자, 복소수가 뭐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와있다, 맞지? 1번 문제 보세요. 빨리 하고 셈치라고. 자, 1 플러스 i,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가 뭐가 된대요? 실수래요. 됐나? 쌤 아까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소수가 실수라는 말은요, 딴 거 놔두고 복소수가 뭐죠? 신경 쓰지 마세요. 복소수라 나오면 무조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실수부 허수부 구분이 첫 번째입니다. 실수부랑 허수부 구분 안 지어놓으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지? 그럼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맞죠? 이 뒤에 거 뭔지 몰라도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분배 풀면 얼마 나와요? x제곱이가 이거 분배 풀면요 x제곱 아니죠? 맞니?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i 나왔지? 맞니? 자 다시 얘기하는데 복소수 정리할 때 첫 번째는 다시 뭐라고? 실수부와 허수부 구분이 첫 번째야. 실수부 허수부 구분해주면 복소수 문제는 한 80% 다 풀린 겁니다. 알겠어요? 자 계산치만 한번 해봅시다. 쌤 i 없는 거 실수부 드셨죠? 실수부 뭐 있어요? x제곱 또 마이너스 2x 또 마이너스 3 더하기 허수분 뭐 있어요? 허수분 i 있는 놈이 나왔지? x제곱 또 마이너스 1i입니까? 맞아요? 됐나? 자 그러면 쌤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해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잖아. 1에 나오면 이제 무조건 인수분해 시켜야 되겠지. 맞지? 플러스 뭐 돼요?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i 나오네. 그러니까 쌤 문제에서 나온다고 내가 정리시켜보니까 여기까지 나오더라 이 말이야. 맞죠? 근데 봐봐 얘가 실수래요. 아까 우리 쌤 첫 번째 정리 실수라고 하는 거 뭐였어요? 실수라는 말은 i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실수라고 하면 i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뭘 집어넣으란 말인데요? 얘가 없어지려면 얘가 뭐가 되면 된다? 0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x에 뭐 집어넣는데 우리 이제? 1도는 마이너스 1 끝났죠. 그래서 아 쌤 얘 x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맞네. i 없어지면 되니까. 되겠니? 2번 봅니다. 2번 보면요 자 별표 쳐놓을거요. 별표 치는게 문제 별표 치는게 아니고 별표 치는겁니다. 제곱의 음의 실수죠. 맞나? 자 아까 내가 한번 제기했는데요 쌤 어떤 복소수 세트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됐대요.
됐니? 이 말은요, 이 Z는 무조건 순어수라고 합니다. 무조건 순어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Z부터 정리합시다. 자, 2번 Z부터 정리합니다. 저거 분배 풀자. 분배 풀면 나와, 이거 X제곱 플러스 X제곱 Y가 맞나? 그 다음 또 분배 풀면 XI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6가 이렇게 나오나? 맞죠? 자, 실수 보수 구분합니다. 쌤, I 없는 거 다 적어볼게요. X제곱 있죠? 맞나? 여기 마이너스 5X도 있고 여기 플러스 6도 있어요. 그 다음 쌤, I가 있는 것도 허수부도 다 적어봐야겠지. 뭐 있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I. 지금 무슨 말 이해되나? 한 6개 내가 두 개로 쪼개놨어. 그냥 뭐 실수부와 허수부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뭐가 된다? 순허수가 된대. 쌤, 순허수가 된다는 말 자체가 아까 뭐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순전히 뭐만 남아야 돼? 허수부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수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지만 허수부는 무조건 0이 되면 안 돼. 알겠니? A 플러스 BI에서 A는 0이 돼야 되지만 B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다시 할게요. 쌤, 얘는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근데 얘는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 안 되게 하는 숫자를 치더란 말이야. 됐나?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보이겠네. 쌤,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할게요. 이거 인수분해 얼마 돼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맞나? 네? 그 다음 얘 인수분해하면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의 I죠.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선생님, 얘가 복수수 대각하면 이거 0 돼야 된다면서요. 맞나?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요? 3 또는 X는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어도 왜 틀릴까? 아까 쌤, 얘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 되면 안 되지? 맞지? 자, 그러면 X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요. 또는 X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안 돼. 맞니? 맞죠? 그럼 잘 생각해. 쌤,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돼. 그럼 이 집을 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이 집을 넣으면 이것도 0되지만 얘도 0될뿐이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요? 얘는 0이 안 돼야 되고 얘는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집을 넣어버리면 둘 다 0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 밖에 안 돼요? 한 밖에 안 되잖아. 아, 쌤, 3 집을 넣으면 이것도 0 안 되고 이거 4복자로 맞지? 맞나? 얘는 마이너스 3이나 2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이거든. 얘는 2이면 2거나 3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얘는 이 둘 빼고 다 됩니다 말인데 둘 다 성립하는 말은 수밖에 없겠죠. 마치 3집어넣으면 얘는 0 되고 두 번째 실수분은 0 되고 허수분은 0이 아니겠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정리돼요? 자, 그 다음 복소수와 같은 조건입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딱 시간 맞춰 끝내려고 할 테니까 자, 봐라. 쌤, 아까 얘기했지. 무조건 뭐 해라. 내가 복소수 파트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아까 쌤 뭐라 했어요? 복소수 파트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라 했어요? 실수부랑 허수부랑 구분만 하면 된다 했지. 맞나? 구분합시다. 이거 다 풀자. 쌤, 이거 풀게요. 너가 빨리 해줘야 빨리 끝난다. 이거는요, 풀면 y-yi가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는 0이죠. 맞니? 자, 실수 보수 구분합시다. 실수부 뭐였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맞아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그 다음 허수부 할까요? 허수부는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의 i는 0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실수랑 허수랑 이거 i부터 무조건 허수 된다 맞지? 실수랑 허수랑 더 센 뺄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크기 비교 못하는데 더 센 뺄셈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대해서 0된다는 말은 얘가 뭐가 돼야 되고요 0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말밖에 안 돼요. 맞니? 그러면 쌤 x 플러스 y가 뭐가 돼야 되고요 2가 돼야 되고요 x 마이너스 y는 4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두 개 연립할 수 있겠네요. 두 개 합할게요. 두 개 합합니다. 잡은 길이 더 해봐. 2x는 6 이거 나옵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더할 수 있죠. x 다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y 다음 없어지고 맞지? 아 그래서 쌤 이걸 알 수 있는 게 x 얼마 돼요? 3이 돼요. x 30으로 뿌리면 이거 1 되나? x 30으로 뿌리면
맞나? 그럼 y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아, 이거 끝입니다. 맞죠? 2번. 2번 어떻게 됩니까? 1-i분의 x 더하기 뭐 돼요? 1+i분의 y입니다. 맞죠? 맞나? 얘 뭐 시키면 돼요? 실수화 시킵시다. 실수화 시키려고 하면 뭐 곱하면 돼? 여기는 1+i 곱하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야? 빨리 끝냅시다. 그럼 얘는요? 분모 얼마 돼요? 1+i 곱하면 얼마 돼?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켈레법 소수는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하면 된다 했어요. 이거 실수부 얼마니? 1. 허수부 얼마니? 마이너스 1. 둘 다 제곱해서 더하면 2. 맞나?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알았거든요. 다시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다. 얘는 얼마 돼요? 1 플러스 i 곱해놨지? 그러면 여기 x에 1 플러스 i 곱하면 얼마 돼요? x 마이너스 x i. 무슨 말인지 안 되나? 여기 1 플러스 i 곱해 나왔지? 그럼 여기도 1 플러스 i 곱해지? 왜? 분배 풀고 있다고. x 플러스 xi입니까? 그럼 쌤 여기는 뭐 곱해야 돼요? 1-i 곱하고 여기 1-i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모는 똑같이 2 되고요. y? 마이너스 yi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얼마로 나왔어요 지금? 1-2i래. 양변에 2 곱하세요. 그럼 얼마 돼? 이거 실수 먼저 정리할게요. 양변에 2 곱해서 치고 실수 곱하면 얼마 돼요? 실수 정리하면 x 플러스 y가 내가 뒤에 신이션 더 줄게요. 그러니까 일단 좀 더 봅시다. 알겠어요? 그만큼 다 챙겨줄 테니까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요 x 마이너스 y의 i 나옵니까? 네. 맞니? 는 양변 2 곱해서 분모 없어졌어.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2-4i 돼야 되나? 맞나? 그냥 우리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정리하고 있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럼 x 플러스 y가 뭐가 돼야 돼요? 2 돼야 되죠? x 마이너스 y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돼야 되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두 개 다시 뭐 하는 거야? 열리.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3번도 봅니다. 3번 보면요 지금 뭐 됐어요? 이거 켈레복 소수 뭔데요? 1-2i 켈레복 소수 1+2i 1+2i입니까? 1+2i에다가 x 플러스 yi입니까? 맞나? 맞아요. 이거 풀면 얼마 나오니? 7 플러스 4i죠 되나? 정리합시다. 이거 풀면 x. 이거 풀면 yi 맞나? 네. 이거 풀면 2xi가 얘 풀면 2y의 i제곱이죠 맞니? 이거 정리 계속 합시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쌤 이거 뭐네요? 마이너스 2y 될 거 아닙니까 이제? i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랑 얘랑 붙어버려. 얼마 돼? 요거 되나? 얘랑 얘랑 붙어버리면 얘도 돼요? 네. 이해 돼요? 됩니까? 그럼 얘가 얼마 나온다? 7 플러스 4i잖아 맞니? 됐어요? 그럼 요 정량은 어떻게 돼요? 쌤 얘가 얼마야? 7 x-2y가 7이래요 또 2x 플러스 y가 얼마래요? 4래요 맞니? 네. 이제 어떻게 해요? 열리 열리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빨리 끝낼게요. 2x-4y는 얼마인데 14가? 이거 두 개 하면요. 이거 그대로 하면 2x 플러스 y는 4입니까? 열리 갑시다. 두 개 빼자 맞지? 빼면 얼마 돼요? x 없어지고 마이너스 5y는 12가 y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x y 마이너스 20으로 이거 플러스 4 되니까 x 얼마 돼야 돼요? 3 맞니? 그래서 아 xy 값 이렇게 구하구나. 됩니까? 정리 되겠어요? 그럼 봅시다. z는 1-i분의 1 플러스 3i죠 맞지? 맞니? 자 이럴 때 얘가 구하래. 이거 여기 때려 넣는 순간 뭐 하는 건데? 망하는 거야. 이거 여기 때려 넣어버리면 이거 몇 번 곱해야 돼? 세 번 곱해야 되지. 곱셈 공식 a 플러스 b도 세 제곱 짜증 나게 돼. 맞지? 분수의 형태로 된 거 세 번 곱해야 되네. 귀찮죠? 맞지? 그러니까 이 z를 뭔지 판단부터 빨리 해야 돼. 유리하라고 하면 저 실수화부터 할까요? 실수화부터 합시다. Z는 뭔데요? 자, 실수화 시킵니다. 분모 뭐 곱해요? 1-i가 있으니까 뭐 곱합니다. 1 플러스 i 곱할까요? 됐나? 그럼 얘는요? 1 플러스 3i였는데요. 그럼 얘도 뭐 곱해요? 1 플러스 i 곱합니까? 맞니? 따라와야 돼. 자, 분모 정리합시다. 실수부 얼마?
실수부 얼마? 1. 허수부 얼마? 1. 마이너스 1이나 1. 여기서 허수부는 마이너스, 여기서 허수부는 1이니까 요 기준에서 허수부 마이너스 1이가 맞아요? 네. 켈레벅소스 곱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맞나? 그럼 1 더하기 2죠? 맞아요? 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분모 얼마 돼요? 2. 그러면 나와야 된다. 됐어요? 분자 정리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쌤 이거 1, 요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를 바로 적는다고 너희가. 근데 아직 안 익숙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풀면 얼마 돼요? 1. 그 다음에 얘랑 나오면 i가 얘랑 나오면 3i입니까? 얘랑 나오면 맞죠? 3i 제곱 맞아요. 3i 제곱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내가 바로 했다 i 제곱을 보니까 마이너스 2. 계속 합시다. 쌤 했는데 분모가 뭔데요? 2. 분자 정리할게. 마이너스 2 플러스 4i가 맞니? 네. 하나씩 약분시킬 수 있어 없어? 약분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맞나?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제 다 했네. 저거 세제곱하는 건데 이거 세제곱하는 게 편하지. 맞아요? 쟤 세제곱하는 건데 이거 세제곱하는 게 편하지. 맞죠? 이해되나? 네. 자 근데 이게요 우리 앞에서 다항식 정리라는 파트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 쌤 이거 세 번 집어넣기 귀찮아서 얘를 간단하게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얘를 세 번 집어넣을게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 맞지? 그럼 우리 무슨 짓을 하냐 하면 나머지 정리를 들어. 자 봐라 쌤 Z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Z가 이상하게 나왔지만 Z는 이걸로 나왔잖아. 그럼 Z가 뭔데요?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니까 맞나? 잘 봐. 그럼 Z 플러스 1은 얼마 돼요? 2i 2i잖아? 맞나? 양면 제곱해. 내 지금 무슨 짓 하냐 하면 이거 나눗셈, 지금 나눗셈으로 푸는 걸 보여줄 거야. 이거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혼자 집어넣어서 풀면 하루 종일 시간 걸린다. 봐봐. 야, 왜 제곱할까요? 이거 아예 없애려고. 제곱하면 얼마다?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2는 뭔데요? 마이너스 4 되나? 이해됩니까? 2제곱하면 얼마? 4. 아, 2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봐봐. 그러면 Z제곱은 얼마인데요? Z제곱 더하기 2Z 플러스 5는 0입니까? 맞지? 맞니? 자, 이거 이용합니다. 이거 이용합니다. 그럼 다시 봐. 문제 잘 봅니다. 쌤, 문제에서 뭐 돼 있어요? Z3제곱 플러스 2Z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이라 했지? 맞지? 맞나? 근데 내가 지금 뭘로? 얘가 여기가 알지? 얘 여기가 알지? 그럼 봐봐.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책에서는 조금 더 내용이 이해되는 애들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해놨지만 우리 다음에 나눗셈으로 풉니다. 뭐 Z3제곱 플러스 2Z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이가 뭘로 나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걸로 나눈다. 아 내가 식으로 보여주려고 나중에 식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봐. 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최고서 따라가는 기억나나? 최고가 최고 되게 만들어주면 되지. 맞지? 그럼 뭔데? Z 곱하면 되나? 맞아요. 자, Z 곱했어요. Z 곱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 Z3제곱 플러스 2Z제곱 플러스 5Z는 나오나? 맞지? 또 빼주나? 빼주면 얼마 돼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뭐 돼요? Z 플러스 1 나오나? 그럼 몫을 적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더 이상 끝났으니까 상수 없어요. 왜? 얘가 2차인데 나머지가 이미 생겼잖아. 2차 이하 2차 1차 이하로 생겼죠. 맞니? 봐봐. 이거 지금 앞에 있는 거 섞여 있어. 내가 지금 섞어서 수업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내용 제가 안 잡혀 있으면 지금 이 내용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쌤 얘는요 뭘로 나눴더니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생겼고요 Z
Z가 생겼고요. 나머지가 뭐가 생겼어요? Z 플러스 1이 생겼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우리 다항식 인수분의 나머지 정리 파트야, 이거. 다시. 얘를 내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 겁니다, 자랑아. 그거를 우리 식으로 정리, 검사식처럼 이렇게 적었지. 예전에 이걸 보고 우리 뭐라 했어? Q라 적고 이랬잖아. 맞지? 그 이거 Q라 만들었을 때 얘를 뭐로 만들어버렸어? 이거 Q라 했을 때 이걸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0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내가 미리 0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알겠니? 그러면 쌤 이거 자체로 뭐가 돼버려요? 날아가나? 이거 0이니까 지금. 맞니? 그러면 쌤 이 식으로는 다시 뭐가 똑같아져 버려? Z 플러스 1과 같아져요. 쌤 얘는요 얘하고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거 구하라고 해도 나는 그거 뭐 구하면 돼? Z 플러스 1이라고 구하면 된다고. 근데 아까 Z가 뭐였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2i지 맞나?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i지 여기다 뭐 한 거야? 더하기란 거잖아. Z에 더하기 맞지? 결론적으로 뭐가 남아요? 2i 이렇게 나온 거. 이거 지금 보면 막 어려 보이죠? 근데 내용 한 개도 없으면 지금 뭐 한 거야? 너가 지금 어려워하는 거는요 이게 아니고요 얘를 정리하는 건 다 돼. 맞지?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i인 건 다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생각 못하는 것 뿐이야. 이건 전부 다 못해. 기본 계산이에요. 나중에 되면 이런 건 그냥 암산이라고. 암산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지 않아?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 쌤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봐봐. 책에서 이렇게 나와. 다 생각입니다. 이래 했지? 근데 쌤 얘를 책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가 1이니까요.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로 그러니까 적어. 적었어요. 근데 얘 최고창이 얼마야? 똑같은 방법이야. 최고창이 Z3제곱이지. 그래서 내가 앞에 Z 적어. 그럼 이거 풀고 나면 뭐 나와요? Z3제곱 나오나? Z2Z제곱 나오지. 나 5Z 나오지. 근데 원래 식이 뭐야? 6Z지. 그러니까 뭐 필요해, 아직? Z하면 더 필요하고, 1도 하면 더 필요하네. 지금 이렇게 바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안 되면 나머지 정리해야 된다고. 마음을 나눴으면 해봐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힘들면 지금부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힘드니까 다음에 아직 가면 그때부터 안 하겠죠. 이것도 알다시피. 뭐,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방식 나눴으면 쌤이 치울게요. 그것도 밑에 있는, 원래 있는 거니까 치우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요, X는 어디에 있어요? 1 플러스 3화예요. 그 다음 Y는요? 1 마이너스 3화예요. 맞죠? 됐나? 근데 문제에서 어디에 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거? 이거 뭐 하면 돼요? 바꿔도 뭐 하게 생겼어 이거? 두 개씩 끊어서 인수분 하면 잘 나오겠죠? 뭐요? 두 개씩 끊어서 인수분 해봅시다. 쌤 일단 적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에요. 이거 두 개씩 끊어서 인수분 하겠습니다. 쌤 이거 두 개를 끊어서 인수분 하면 얘네 둘이 뭐를 묶어낼 수 있어요? X제곱 묶어냅니다. 그럼 뭐 나와요? X-Y 빼기 얘들 둘이는요? Y제곱 Y제곱 묶어내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Y제곱 묶어냈으네 지금. 마이너스 Y제곱 묶어냈어. 그럼 뭐 돼요? 마이너스 이래 됩니까? 맞아요. 정리해봅시다. 얘는 뭐 돼요? X-Y 묶어내나? 그럼 남는 거는요? 얘는 나와요? 네. 그럼 이 인수를 또 되나? 네. X-Y 나오는데 얘는요? X+Y, X-Y 나오나?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뭐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x 플러스 y가 뭔지 x 마이너스 y가 뭔지만 알면 끝나는 내용이네. 맞죠? 두 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 맞니? 근데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구하기가 참 쉽죠. 문제에서 x랑 y가 좋으니까 이거 두 개 나오면 뭐 하나? 얼마? 2. 두 개 뺍니다. 여기서 빼면 얼마 돼요? 6y가 앞에서 뒤에 그럼 6y 나옵니까? 맞죠? 정리하자. 뭐 하래? x-y 몇 번 곱하래? 2번 곱하래. 이거 2번 곱하면 뭐 돼요? 2번 곱하면
마이너스 36 됩니다. 왜? 36. I 제곱이니까. I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Y는 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기본 계산 문제라면요.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나오죠. 아까 앞에 것처럼 실수화 시키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왜? 나중에 되면 그게 기초인데 학교에서 기초시험 낼 일은 없잖아. 맞지? 내가 학교에 루트 2 유리화하는 거 루트 2분의 1 유리화해가지고 2분의 루트 2 배웠다고 학교 시험에 루트 2를 유리화해라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 맞지? 어차피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실제로는 뭔데? 기초야. 그러니까 그 기초 안 잡혀있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하세요. 다 힘들어합니다. 고등학교 수업하는 애들 대부분 다. 알겠니? 누구도 알다시피 아, 나 고등학교 선생했는데 기억이 남는 게 없어. 뭔가 들었는데 조립적 복합이 뭔지는 알고 나머지 조립적 복합이 뭔지는 아는데 맞지? 애들이 물으면 난 몰라. 근데 그 애들은 뭔지 너가 와 너가 고등학교 갖고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맞지? 근데 너희도 똑같은 거야. 너가 알바 애들 있지? 알바 애들 보고 하잖아. 누구 많은데 수학 하인데 수학 하 빼면 와 캐도요. 걔들 수학 상하 어차피 마스터 되는 거 아니에요. 선행이야 선행. 남들보다 한두 번 더 빨리 본다는 거지. 그러다가 걔들이 고등학교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 똑같으니까 겁내지 말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대박이 시험 안 하면 되고. 아비 엄마. 엄마. 자 봅시다. 알파는 마이너스 3 플러스 i고요. 벡터는 1 마이너스 3i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뭐하래? 얘가 뭐하래? 이거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죠. 솔직히. 맞죠? 알파가 마이너스 3 플러스 i래. 알파가 뭔데? 알파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맞죠? 베타가 1 마이너스 3i면 베타반은 1 플러스 3i겠다. 맞지? 그 정도는 다 안다고. 그럼 이제 뭐하면 돼? 집어넣나?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두 개씩 끊어서 뭐하면 돼 이거? 두 개 끊어서 뭐 하면 돼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낫죠. 인수분해 해봅시다. 앞에도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묶어냈나? 그럼 뭐 남아요? 알파 다리 베타 남죠? 뒤에 거 묶어내면 뭐 남아요? 베타가 묶어냈나? 그럼 또 뭐 남아요? 알파 다리 베타 남죠? 근데 얘는 알파 다리 베타로 묶어내면요 알파바 다리 베타바로 남죠? 맞지? 근데 애들이 생각 못하는 거야. 잘 봐. 쌤 각각 바 취하고 더한 거나 두 개 더한 다음에 바치한 거는 내가 상관없다 했지.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적어도 되네. 쌤, 얘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바하고 똑같네요. 맞아요? 그러면 쌤, 얘랑 얘는 결례 붙었겠네. 맞죠? 알파가 뭔지 모르고 베타가 뭔지 모르지만 저기 적혀있지만 두 개 더한 거 해봐. 어차피 복선수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거에 바치했을 때 애들은 또 결례 붙었겠네. 맞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한데 바가 구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얘값만 구한 다음에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하면 끝납니다. 맞죠? 지금 내가 다 적어주겠지만 그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자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 볼까요? 알파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3 플러스 i고 베타는요? 1 마이너스 3i에요. 맞나? 맞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3i에 봐. 그럼 정리하자. 얘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맞나?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i 바뀝니까? 바 취해버리면 맞지? 결례복수 계산 얼마 돼?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4 답 얼마 나와요? 8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모르겠다는 그냥 때려넣어서 풀어도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거는 어렵다 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어려운 내용 아닌데 어려웠다, 어려워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유형 더 봐야 돼요.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5번 등심을 만족시키는 켈레복소수 세트에 대하여. 자, 요 문제 보세요. 요거는 별표 한 개 정도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내용이 이제 이 문제 유형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도 많이 나온다.
학교 문제 당연히 쉬운 난이도 중에 하나지만. 봐봐. 복소수 Z가 나오고 그 편에 복소수 Z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돼 있죠. 맞지? Z 아니다, 뭔지. Z가 뭔지 아니? 아니요, Z가 복소수는 알지만 Z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내가 이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Z를요, A+BI라고 놓고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Z를 뭐라고 합니다? A+BI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시작할 때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봐. 얘는요, A+EI 맞니? 맞지? 근데 뒤에 뭐 곱하래? Z바 곱하래. Z바가 뭔데요? Z가 지금 뭔데요? A+BI가? 그럼 Z바는 뭐 나와? A-BI죠? A-BI. 오케이. 더하기. 3IZ네. 똑같이 적으세요. 그럼 3I에 뭐 하면 돼? A+BI는 마이너스 E+U가 이렇게 나오네요? 맞지? 이거 나중에 합시다. 됐죠? 이쪽 거 나중에 하고 왼쪽만 정리합시다. 됐죠? 왼쪽 그냥 해보자. 좀 귀찮죠? 해야죠, 그래도. 풀면 얼마나요? A. 풀면요? 마이너스 BI. 풀면요? EAI. 풀면요? 마이너스 EBI 제곱. 맞나?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 돼? 다 이해됩니까? 적어줄까요? 이거 풀면 얼마 돼요? 맞나? 이거 풀면요? 3BI 제곱이니까? 이해돼요? 쌤이 다 정리했다. 이거 내가 왜 다 풀었어? 뭐 해주려고? 이거 왜 다 풀었습니까, 내가 지금? 묶으려고. I 있는 거랑 I 없는 거 묶어놓으려고. 실수부, 허수부 구분하려고. 맞지? 구분합시다. 쌤, I 없는 거 다 적을게요. A 플러스 2B 플러스 2B 마이너스 3B 맞나? 더하기 I 있는 거 다 적을게요.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2A 플러스 3A AI니까 맞죠? 조금 더 이쁘게 적읍시다. 그럼 얼마 돼요? A-B 플러스 5A 맞니? 이러나? 네. 맞죠? 계산만 안 들렸으면 하면 뭐 다 맞을 거면 낫죠? 자, 그러면 쌤 얘가 뭐래요? 얘래요.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맞나? 이게 6이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 6. 6이래요. 됐니? 이제 뭐만 쓰면 돼? 16. 그럼 A-B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고요. 5A-B는 얼마인데요? 6이래요. 두 개 뭐 할까요? 뺄까요? 됐나? 빼자. 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A 얼마인데요? 2. 쌤 A가 2래요. 그럼 B는 4 돼야 되겠네? 2 빼기 얼마 했더니 마이너스 2 됐다는 말이니까. 맞지? 그럼 B는 얼마 돼요? 4 됐대. 아,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쌤, 이 문제에서 A값, B값 이런 게 없었어. 난 내가 놓고 시작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쌤 A값, B값 다 구했기 때문에 Z를 다시 몰아줄 수 있어요. A가 얼마? 2. B는? 4. 따라서 2 플러스 4i입니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Z를. 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어때요?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먼저. 맞죠? 그러니까 Z나 Z바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요 그냥 모르고 놓고 보는데 A 플러스 BI로 두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 항상 그렇게 보고 푸셔야 돼요. 됐니?